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비계 다리입니다. 자, 비계 다리, 지금 강간 비계 종류입니다. 자, 비계 다리는, 첫째, 고수의 오르 내림과 가재 및 공구를 운반하기 위한 통로로 사용됩니다. 폭은 90cm 이상이고요. 경사는 30도 이내로서 17도를 표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각 층마다 대도름 또는 다리참을 설치하고요. 층의 구분이 없을 때는 7m 이내마다 설치합니다. 이게 뭐냐? 계단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비계 다리에서 각 층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연결하고 길이는 1.8m 이상 설치를 합니다. 추락 방지를 위해 난간의 높이는 75 이상 설치합니다. 봅시다. 자, 이게 가세고요. 가세는 45도. 그리고 가세 폭은 10m. 10m 이내고요. 이 폭은 1.8m 이상입니다. 이 난간의 높이는 75cm 이상이고 난간 높이를 설치합니다. 이 경사로는 17도가 표준이고 기본적으로 30도 이내 설치를 합니다. 자, 비계 다리는 고수의 오르내림과 가재 및 공구를 운반할 통로고, 폭은 90인치 이상, 경사로는 30도 이내, 즉 17도를 표준합니다. 각 층마다 들어오는 다리참을 설치하고 총의 구분이 없을 때는 7m 이내마다 설치를 합니다. 비계가 다리에서 각 층에 출할 수 있도록 연결하고 길이는 1.8m 이상 설치합니다. 추락 방지에서 난간의 높이는 75cm 이상. 자, 그 다음에 달비계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달비계를 어디서 많이 보냐면 외부 공사 청소 또는 도장 공사할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따라서 달비계란 철골 공사용 발판과 현장 용접 및 도장 등에 사용되며 외부 작업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두 번째, 철골 공사용은 철골 보에 철근을 용접하거나 체인을 메어 제작을 하는 경우고요. 세 번째, 외부 작업용은 구체에서 형광재를 내밀어 와이어 로프로 달아 내리고 상하 이동용 모터를 설치합니다.
네 번째, 작업 발판에 재료는 뒤집히거나 낙하되지 않도록 비계의 보 등에 고정을 합니다. 자, 탈비계는 여러분들 많이 봤을 겁니다. 철골 공사 발판과 현장 용접 및 도사 등에 사용되며 외부작업에 많이 사용되고, 자, 철골 공사용은 철거부에 철근을 용접하거나 체인을 메어서 제작합니다. 자, 외부작업은 구체에서 형광재를 내밀어서 와이어부터 달아내리고 상하 이동을 모터로 설치합니다. 작업에서 재료는 뒤집히거나 낙하되지 않도록 비계 보 등에 단단히 고정을 합니다. 자, 다섯 번째. 일회용식 비계입니다. 일단 일회용식 비계는 선생님이 따로 복사를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설치 기준입니다. 비계의 높이는 밑면 최소 폭의 4배 이하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3단 이상 설치 시 전도 방지용 지지대 설치 또는 구조물에 고정을 시킵니다. 세 번째, 상단에는 안전 난간 및 걸침대를 설치합니다. 안간, 난간,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하고요. 자, 밑에는 삼각 버팀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겠죠. 두 번째, 설치 시 유의 사항입니다. 첫째, 최대 활 하중, 표시를 부착을 해놓고, 두 번째, 작업 발판은 항상 수평 상태를 합니다. 동일 면으로 동시에 2인 이상 탑승이 금지입니다. 무조건 1입니다. 네 번째, 작업자를 태운 채 이동은 안 됩니다. 자, 이동식 비계 설치 기준입니다. 비계의 높이는 밑면 최소 폭의 4배 이하, 3대 설치 시 전도 방지용 지지대 설치 또는 구조물에 고정하고요. 상단에는 안전 난간 또는 걸침대를 설치합니다. 자, 설치 시 유의사항으로는 최대 하라중 표시를 부착을 해야 되고, 항상 수평 상태, 그리고 동일면으로 동시에 2인 이상 탑승 금지, 작업자 태운 채 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섯 번째. 가설 계단의 설치입니다. 가설 계단 내 설치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경사도는 30도에서 60도 미만, 35도가 적정합니다. 두 번째, 강도는 500kg 이상이고, 안전율 4 이상입니다. 계단 폭은 40cm 이상, 네 번째, 계단
참은 꺾임 부분 밑 높이 7m 이내마다 설치 하고 길이는 1.8m 이상입니다. 다섯 첫째, 기타. 양단의 고정 부위는 탈락. 밑 미끄러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자, 갓을 계단에 설치 기준입니다. 경사도 30도에서 60도 미만, 일반적으로 35도가 측정하고요. 강도는 500, 해배당 500kg 이상이고, 안전율은 4 이상입니다. 계단폭은 40cm 이상. 계단참은 꺾인 부분 또는 높이가 7m마다, 7m 이내마다 길이는 1.8m 이상. 자, 기타는 양단의 고정 부위는 탈락이나 미끄럼되지 않도록 작업을 합니다. 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가설 계단의 설치 기준에서 안전 조치입니다. 디딤판은 항상 건조 상태를 유지하고요. 미끄럼 방지 효과가 높은 형상입니다. 계단 단면에서 높이 2m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해야 하며 네 번째, 높이 2m 이상에는 안전 난간을 해야 합니다. 가설 계단의 설치 기준 안전 조치는 디디판은 항상 건조 상태, 그 다음 미끄럼 방지 효과 높은 형상이 돼야 되고, 계단 면에서 높이 2m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그리고 높이 이상에는 안전 난간을 설치해야 됩니다. 일곱 번째. 가설 작업 발판입니다. 첫 번째, 금속재 작업 발판은 첫째, 폭은 240 이상 500. 이하 판 두께는 1.1 이상이 돼야 되고, 두 번째 재료 수량에 따른 허용 하중을 표시해야 해야 합니다. 세 번째, 훅 있는 털 비계용 작업 발판을 단간 비계에 사용하려면 정확한 장선 간격이 합니다. 결점이 있는 작업 발판은 외부로 반출시켜야 합니다. 두 번째, 작업 발판의
설치입니다. 첫 번째, 발판은 움직임이 없더라고요. 지지점에 밀착 고정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걸림이 없도록 돌출물을 제거해야 되고, 세 번째, 발판의 틈 간격은 3cm 이내입니다. 네 번째, 발판 폭은 40cm 이상 1.6m 이내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가설 작업 발판입니다. 자, 폭은 금속제 작업 발판입니다. 자, 발판의 폭은 240에서 500m 이하고 판 두께는 1.1mm 이상입니다. 재료수에 따라서 허용 응력을 표시를 해야 되고, 후키는 털 비계용 가압 발판을 단간 비계에 사용할 경우에는 정확한 장선 간격이 필요하고 결점 있는 걸 사용하면 되겠죠. 작업 발판의 설치입니다. 발판의 틈 간격은 무조건 3cm 이내, 발판 폭은 최소 40cm 이상 1.6m 이내입니다. 발판은 움직임이 없어야 되고 지지점이 밀착 고정, 걸림이 떨어 돌출물을 제거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안 병이 the best or nothing입니다. 감사합니다.